귀여워. 어머, 어머 걸어다니네. 네, 이제 걸어. 어머, 어머, 어머 귀여워. 유일한 아가 출연자네. 아우 저 뒤에 강아지도. 아직 돌이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걸어 애가 뛰어다녀. 와, 아 진짜? 아빠 닮았나 봐. 한국에서. 와. 쟤. 쟤 일어났어? 예울아. 아니야. 예울아. 그래요. 원래 일어나면 둘 중에 한쪽 눈은 잘 안 떼져요. 어. 8시다. 마마. 어, 알았어. 금방 줄게. 다 했어. 다 했어. 지금은 모든 게 아이에 맞춰져서 제가 잠이 많은데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엄마, 오, 배고파. 바나나. 아빠 되게 바나나. 많이 닮았네. 바나나. 아유, 진짜 아빠랑 꼭 닮았네. 아빠는 아직 지침증인가? 어머. 근데 애기 울음소리를 아빠들은 잘 안 들리나 봐. 안 들려. 정말 안 들려. 진짜 안 들려요? 정말 신기하게 안 들려. 정말 안 들립니다. 최유라, 치카 치카. 이 돌려 돌려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되게 조그만 애인데도 어린 식하는구나. 쌌고. 아빠. 아빠. 아빠 깨워. 아이 귀여워. 들어가. 아빠 깨워. 그렇지. 그렇지. 가자 쥐어 뜯어. 아빠 찾아. 아빠. 아빠 소리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네. 아빠. 바지를 벗고 나갈 준비해줘. 어린이집 데려다 주러? 네네. 아. 등원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아, 어필. 깨알 어필. 월요일부터 금요일. 알았어. 아이고야, 가만히 좀 있어라. 아니, 어떡해. 일부러. 남자 애들이라, 아, 말도 못하게. 어, 귀여워, 잔다. 아,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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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준비해. 너 지금 이대로 나가면 돼. 노잼. 노잼이 맞는 것 같아. 의욕도 없고 그냥 노잼이에요. 뭔가 설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료한 거야. 늦어도 여기서 11시 반에 나가야 돼. 머리 빠지는 거. 네. 아. 산후탈모가 계속. 깜짝 놀래 진짜. 네. 우울해요. 어머 나도 많이 빠지는데. 아예 낳고 산후탈모가 왔었어요. 그때부터 빠져서 요 근래 또 머리가 또 많이 빠지더라고요. 몸에 온 변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왔죠. 일단 건망증이 원래도 심했거든요. 근데 주방에 와서 내가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우 나 저거 너무 알아. 그래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엄마 뭐 하려고 그랬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좀 몸들이 너무 많이 처졌다고, 전체적으로 처졌다고 해야 되나? 어머! 제가 이제 살이 너무 찌고 지금 다이어트 중이긴 하는데도 임신 전에 입었던 옷들이 또 안 들어가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반바지 이제 입어도 되지 않나? 아, 오바야.
진짜 짧은 반바지를 못 입겠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진짜 짧은 옷들을 많이 입었는데 지금 막상 입으려니까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사실 거울 보기도 싫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한심해 보이고 하죠. 굉장히 멋쟁이시다. 진짜 거울을 하루에 30번 보는 거예요. 와. 세일한데? 어머. 오. 머리가 완전 악성곱슬이어가지고 꼬불꼬불거리는 게 좀 컴플렉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만지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너무 기다려서 정말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모자 쓰고 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모자 쓰고 다니면요 탈모 금방 와요. 오빠 걱정이나 하세요. 진짜 성격이 저는 되게 급한데 남편은 네, 굉장히 천천히 네. 단추를 채우시네요. 어떻게 움직이면서 채우는데 보통 저 이제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살짝 빼더라도 요만큼 빼고 그 자연스럽게 뭐가 다 맞아야 되는데 맞아. 맞습니다. 어머 터지기 일부 직전이야. 터지기 보통 집안에 남녀가 바뀌었네. 여보 준비 다 했어? 다 했어. 미안 미안. 다 했어 다 했어. 머리만 만지시는 건 아니네요. 좀 늦어서 미안. 근데 이거 CT가 잘 안 들어갔는데? 기다렸어? 저 표정 근데 진짜 무서워요, 집에 살다 보면. 아니 근데 경환 씨가 윤정 씨 눈치를 너무 보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아유 저도 많이 봐요. 아니야, 벌써 11살 차이 나는데 나이가 무슨 당당하게 살아야지. 어머! 이렇게 좋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다시 시청률 올라간다, 시청률 올라간다.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늦었다. 아, 이제 축구교실 가시는구나. 네네. 애기가 하원할 시간 될 쯤에 출근을 해요. 야, 그것도 또 빠져나가네. 빵빵 들어가세요. 아우 귀여워. 자, 우리 잠깐 여기서 놀고 있을 거예요. 자, 엄마는 또 목욕을 준비하마. 짬방짬방. 아 귀엽다 귀여워. 으쌰 다리 뿅. 아이고! 우와! 아우! 진짜 아빠랑 똑같다. 나 아까 목욕 시킬 때 남편 시켜주는 줄 알았어. 남편 시켜주는 줄 알았어. 다행이다. 어, 알았어. 시켜줄게. 고래야. 치워도 이렇게 티가 안 나냐. 왜, 왜? 금방 설거지 금방 할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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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그때 제 아이를 잘 돌봐야 될 시기예요. 걸어 다니기 이럴 때 이런 치명 사고 많이 나거든. 네. 아이따. 어머. 아이따. 내 걱정해 보고 저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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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애가 표정이 어머, 어머, 어머.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좋아해, 좋아해. 안무가 나온 노래를 부르시네요. 그대로 멈춰라, 쩐쩐. 조마조마한다, 애 혹시 일어날까 봐. 맞아요, 맞아요. 절대 깰까 봐 그렇지, 그렇지. 이불도 소리 안 나는 쪽으로 밟아서 내려오고. 향 돌려. 여보, 어디야? 이제 끝났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그냥 시켜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너 도저히 뭘 못 차리겠 것 같아. 응, 알겠어. 얼마나 저 꿀 같은 시간이에요, 사실 저. 꿀 같은 시간이기도 한데 굉장히 공허한 시간이기도 해. 학교 다녔습니다. 아들 오는 거 같아. 진짜,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뭐 시켰어? 햄버거하고 저 치킨. 나 온몸이 땀 범벅이야. 온몸이 땀 범벅이야? 그래. 이제 곧 배달 오지? 어, 나 확인해볼게. 형하고 기절할 거야. 너무 지쳐있는 상태? 솔직히 제가 좀 짜증이 났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나 지금 완전 땀 범벅이야.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좀 받아주고 그다음에 배달은 어차피 지금 오고 있는 건데 굳이 땀, 나 완전 땀 범벅이었는데 그래. 배달은 곧 오지. 야,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저도 밖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땀을 흘리고 들어오잖아요. 너무 땀 냄새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가서 너무 씻고 싶은 순간이거든요, 저 시간이. 그리고 아직까지는 또 방귀 뀌는 것도 보여주기 싫고 땀 냄새도 보여주기 싫고 또 안경 쓰는 것도 보여주기 싫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깔끔하신 스타일이구나. 아니, 지금... 같이 사는데 뭘 자꾸 안 보여주려고 그래. 좋은 거예요. 그럼 라이머는? 저는 그냥 뭐 결혼하자마자 어쨌든 하자마자? 거의 남편은 제 얼굴에 닦여요. 대현 씨는 아무리 키가 커도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 서 있으면 거기 있더라고요. 아, 부부다, 부부야. 정말 부부다. 맥주 한 캔 깎아놔. 딱 한 캔 남아있는데. 콜라를 이렇게 있는데 맥주를 또 먹어? 맥주 까지마. 맥주가 얼마 배 나오는데. 에어가 또 왼쪽을 앉는 거구만. 응? 아니야. 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이 정말 너무 힘드니까 서로 너무 바쁘고 지금 와이프도 저한테 섭섭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재율이 하원은 잘 했어? 놀이터 갔다 왔는데 양동이는 묶어놓으면 짖고 애랑 걔랑 동시에 볼래니까 체력이 안 돼. 너무 힘들어. 내일은 진짜 돌잔치 정리해야 돼. 응. 짐부터 해가지고 체크 하나하나 다 해야 돼. 같이 갈까? 촬영이잖아. 내가 가야 되네, 그럼. 응. 미리 얘기해줘야지. 일단 비긴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 전에 그런 건 얘기해줘. 그래서 9월에 필리핀 가기로 한 거야? 축소 되면. 내가 출근하는 시간이면 장모님 좀 와서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일하잖아. 나 출근 안 해, 그럼? 아, 대화가. 불안하다. 그래. 엄마는 맨날 아침 새벽마다 출근을 하는데 장모님이나 시어머니나 둘이. 내가 그렇게 일해야 할 때 자기도 많이 환영해 줬으면 좋겠어. 하잖아, 계속. 응? 계속 하고 있잖아, 제가. 내가 주말에 일이 좀 많아서 일 간다고 하면 자기가 표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눈치 보일 때가 많아. 나가는데 항상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가고 내가 분명히 가정을 위해서 나가는 건데. 아, 진짜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다. 체하겠다, 둘 다. 진짜.
아, 둘 다 저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 텐데. 분위기가 좀 부부로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로서만 네, 이런 것 같아서 뭐... 조금 무료해요. 아... 네.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 무료하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친구들을 다 끊었잖아. 생색내는 게 아니야. 미안해. 근데 그 시간만큼도 일단 가족한테 지금 써야 될 것 같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멋있다. 최고 최고. 아니, 노력해요. 거 노력하고 잘 하는데 무료한 건 무료한 거야. 아, 이런 남편 없어요. 아, 잘하고 있어요. 와, 잘... 저기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 지금. 네, 멋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리를 좀만 오므려. 그럼 지금 이거 뭐 할 때마다 이게 점점 그만큼 자기가 진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